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 디지털 활용 청년 일자리 예스 매칭 청년 사업장 간담회 및 교육 제2부를 시작할 건데요. 1부 순서로는 이제 청년 사업장의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감을 공유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피드백, 그다음에 계획, 개선 사항까지 말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2부 순서로는 간단하게 사업장 교육을 진행할까 싶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함께 모여서 교육을 들어도 좋은 내용으로 구성을 했으니까 모두들 다 같이 모여서 참석하셔가지고 또 재밌게 교육을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교육으로는 저희가 조직 문화와 기업 문화 개선에 관해 가지고 좀 교육 구성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리디어 RNC의 임미숙 대표님을 모시고 기업 문화와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개선하면 좀더 활발하고 좋은 기업에서 우리가 일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청년들이 그 기업 문화 안에서 녹아들 수 있을까를 한번 말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이렇게 교육으로만 끝나면 너무 아쉽게 끝날 것 같아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작년도 그리고 올해 사업장들 예스 매칭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 사례 사업장들의 대표님을 모시고 소감 공유, 사례 공유를 하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총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렇게 2시 반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오늘의 교육과 간담회는 모두 종료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시간도 1시간 반 정도 되지만 좀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시간을 계기로 또더 좋은 사업장과 그 다음에 청년들의 만남, 그리고 더 좋은 이제 기업 문화가 될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디아 RNC의 임미숙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리디아 RNC의 임미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희 회사가 어떻게 채용을 하고 또 인사관리를 하는지 저희 회사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보시다시피 여기 그 화면에 있는 게 저희 회사 사옥이고요. 그 경기도 일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화면은 저희 회사의 쇼룸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침구류를 판매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고, 대한민국 구스 넘버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헬렌스타인 구스, 헬렌스타인을 네이버에서 치시면 아마도 가장 좋은 제품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하기 전에 대부분 어떤 회사들이 참여하시나 봤는데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들 대표님들이나 뭐 인사 담당자가 고민하는 문제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또 일산에서 직원을 서울도 아닌 일산에서 직원 어떻게 뽑아? 대구는 어떻게 뽑아? 또 여러 사람과 일할 때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게 사실은 저도 고민이 되게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중소기업의 현실이라는 게또 녹록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채용해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게 되게 이제 막막하고 그런 게 이제 힘든 현실이죠. 그래서 뽑아도 어쨌든 오래 붙잡아 놓을 수 없고 바로 이직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친구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내가 마음을 줘서 다 해도 나가고 뽑기도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저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좋은 직원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좋은 직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스카이대를 나오고 뭐 학점이 얼마이고 뭐 어떤 스펙을 갖췄고 그런 게 과연 좋은 직원일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하면 일을 잘할까? 또 그런 사람들은 서울 강남도 아닌 서울 한복판도 아닌 경기도 일산에 있는 우리 회사에 올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좋은 직원이라는 건
우리 회사와 맞는 사람이다. 예,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데려다 놔도 저희랑 맞지 않으면 예, 좋은 직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에 맞는 그런 사람이 좋은 직원이다. 그리고 또 들어올 때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회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자기 발전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좋은 직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사람들 되게 이제 뽑기 되게 어려운데 실제로 보면 예, 채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용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채용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저는 이거를 고아와 과부라고 이게 통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고아는 어떤 거냐면 경력이 없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첫 직장을 잡아야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사실은 어디라도 갈 마음이 있는데 대부분 회사에서는 2, 3년차 경력직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뽑지 않죠. 이 친구들은 굉장히 지금 채용 시장에서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은 친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살고 있는 일산 고양시는 고양시 일산은 어떤 곳이냐면 그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서울의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인근 위성 도시인 고양시에 와서 이제 신혼살림을 시작을 해요. 서울로 이제 출퇴근을 하다가 여기서 애를 낳고 그렇게 하면 사실 서울까지 출퇴근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서울까지 뭐 1시간 반, 2시간씩 걸려서 하루에 뭐 4시간씩 투자를 해서 하다 보면 하기 힘드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이 굉장히 많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석 같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맘카페에다가 채용 공고를 올렸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며칠 만에 조회수 5,800개, 댓글 59개, 일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하는, 정말 좋겠다, 나도 일하고 싶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또그 대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채용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학교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소개받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 또뭐 졸업을 앞둔 친구들을 인턴으로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인턴 채용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이제 인턴을 같이 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인들이 또 추천을 하는데 저희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이 또 자기 친구, 자기 지인,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회사에 TO가 생기면 사내에다 먼저 공지를 합니다. 우리 이러이런 데다가 직원을 뽑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주변에 이제 아는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하곤 하죠. 또 일반적인 되게 방법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저희가 이제 잡코리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람인 이런 데다가 구직 사이트에다가 공고를 올려가지고 이력서와 자소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자소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오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업무 적성 검사에서 디스크 검사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면접을 봅니다. 저희 뭐 특별히 뭐 시험 같은 건볼수 없으니까 면접은 주로 제가 면접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요. 저희 이제 파이어워처 팀이라고 하는데 경영관리팀에서 한 명, 그리고 나머지는 현업 실무에서 같이 일하게 될 팀장, 팀원들이 같이 와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랑 일하는 건 아니니까 현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 팀장 중심으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할때 질문지를 미리 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조직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 사람인지, 이런 인자가 있는지, 뭐다 준비되는 게 아니니까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봅니다. 저희 회사의 인재상은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
성장하는 사람, 파업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는 고객 행복, 열정, 탁월, 팀워크인데, 예,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좀 물어보고, 여기 이제 뭐 목표 지향적인 거를 물어볼 때는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지요? 뭐 꿈은 무엇입니까? 뭐 회사 내에서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좀 해보고요. 예,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와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본 뒤에, 그리고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뒤에 해당 직무에 있어서 뭐 세일즈가 됐든 디자인이 됐든 뭐 물류가 됐든 그쪽에서 준비한 질문들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뽑아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를 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좀 마음을 준비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왔다면, 그다음에 이제 교육, 회사에서 교육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장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에, 사실은 이제 뭐, 그 모두 다 다른 백그라운드로 왔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나전 직장에선 이렇게 일했어. 나는 이게 맞아.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회사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회사를 제가 이제 다니는 게, 정말 일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직원들의 그런 의견 충돌? 이런 거를 들으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는, 그래서 저희가 2011년 4월에 이런 교육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았고요. 게임스러운 교육.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 교육, 팀워크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기 시작했고요. 2013년에는 각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강점형용 교육.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읽었냐면 매달 한 권씩 읽기 시작해서 저희가 2019년 8월에는 100번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번 기념으로 저희가 함께 이제 책을 읽고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9월 17일 날, 저지난주 명절 전에 했던 교육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OKR 관련해가지고,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책 발제를 해서 스스로 읽고 토론하고 하는데, 이날은 특별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OKR 관련해서 이 OKR 그로스라는 책의 저자를 모시고, 이 저자를 모시고 저희가 이제 같이 책 읽고 교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책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읽은 책들이 쭈루룩 이렇게 이제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뭐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혹시 글씨가 원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원 교육을 해보니까 사실은 직원이 성장해야 회사가 성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 2013년에 매출이 63억으로 시작해서 2019년에 145억, 올해는 지금 한 165억, 뭐한 170억가량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이건 이제 작년 사진인데, 직원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10월에는 월 매출 최고 기록을 또 달성한 기염을 토하기도 했답니다. 또 저희 이제 계속적으로 책방살이 해가지고 여기에 전전했었는데, 직원들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사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올해 이제 4년째 되네요. 4년째 여기 저희 막그 낡은 건물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희 사옥을 이제 하나 마련을 했고요. 이 사옥을 마련하고 그해 송년회 때 물류팀도 저희 이제 또 창고가 또 따로 있는데, 이 창고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사도 사옥을 마련했으니 우리도 물류센터에, 이런 거를 좀, 우리 자가 물류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그 해에 저희가 땅을 사가지고 이쪽에 이제 물류센터,
한 2,800평 되는 물류센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정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직원들을 보니까 그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 사실은 좀 주도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 환경이 좋아졌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공부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하고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하는 태도나 일의 성과도 미리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는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외부 강사를 모시고, 외부의 유재필 소장님이라는 소장님을 모시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회를 거듭하다 한 100회쯤 지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회를 지나면서 저희가 그런 이제 세미나 이름도 좀 바꾸고, 저희가 이제 수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가 여기 그 독서할 때 서자에 책 서자인데 이책 서자가 실은 중국어 발음으로 수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글이 책그 책이란 뜻 그다음에 많다라는 뜻을 가져서 수다고요. 그래서 이 수가 중국어에서 숫자를 이렇게 연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하다 우리가 수다하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책을 이렇게 엎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책 위에서 책을 바탕으로 해서 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져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매번 한 달에 한번 있는 이 독서 토론 시간은 수다라는 시간으로 저희가 이름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서를 해보니까 좋은 점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언어를 통일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보면 회사에서 사실 사용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같은 책을 읽기 때문에 사실 그 책에 나온 언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언어는 책을 통해서 일단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써서 같은 개념을 공유한다는 게 있고, 그리고 사실은 또두 번째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강제적이 됐든 어쨌든 모든 직원들이 1년에 12권의 책은 기본으로 읽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12권의 책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이 다르죠. 그리고 그냥 읽은 게 아니라 또 와서 토론을 해야 되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책을 대충 읽고 올 수는 없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나는 무슨 아이디어를 낼 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이렇게 이제 좀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들을 우리 어떻게 이번에 좀 적용시켜 볼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영어 이름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책을 읽고 당근농장이라는 책을 읽고 거기에 보니 영어 이름을 쓴다. 그거 좋더라. 그럼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일들을 하자. 또 우리가 뭐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사내에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직원들은 그렇게 읽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읽어왔기 때문에 그책 읽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지만 실제로 신입사원들은 사실은 이게 책 읽 읽는 문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입사 후에 사실 직원을 뽑고 사실 입사 3개월은 저희는 데이트하는 기간이라 그래서 입사가 결정된 건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필독서 8권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8권의 책들을 그 새로 입사하는 친구들이 읽고 독후감을 내고 또 팀장들과 함께 독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이제 빡센데요. 보통 2주에 한 권씩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는 저희 회사가 걸어온 길에 대한 이야기, 역사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는 나갈 것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 뒤에 팀장들이 이 책을 이제 쭉 이제 읽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보통 안 해봤지만 어쨌든 새로운 조직에 와서 적응을 하려고 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건데 이게 아마 일하다가 안 하던 걸 하면 되게 어려운데 이제 또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니까 사실은 이 책을 모두 잘 읽어오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 것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왔던 여태까지의 문화적인 배경,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회사가 되고 싶은지, 또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행동했으면 좋겠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뭐 많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추리고 추려서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바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독선 토론을 뭐 너무 재미없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시간이 좀 기대되도록 이렇게 뭐 재미있는 공작 시간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냥 일방적인 강의식으로는 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팀으로 일하라라는 책을 저희가 할 때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팀이 어떻게 뭐 이렇게 적용되는지 마시멜로우 가지고 게임도 해보고 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들을 하고 직원들이 이제 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또 입사한 이후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책 읽고 있으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회사에서 책도 읽히냐, 좋은 회사 다닌다, 뭐 이런 반응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일하러 왔지 무슨 책을 읽혀. 예, 그러면 보통 3개월 내에 예, 책에 묻혀서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 공부하지 않는 사람, 그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뽑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퇴사하는 것을 걸러내는 장치로 이 3개월의 독서 토론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꿈이 학교를 운영하는 거였는데 제가 회사를 하고 보니까 회사만큼 좋은 교육기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전부 이제 교육부의 통제를 받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선발의 자율권도 없죠. 커리의 자율권도 없죠. 기관의 자율권도 없는데 회사는 일단 선발의 자율권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뽑느냐는 나라에서 간섭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무엇을 가르칠까? 네, 저희가 가르치고 싶은 거 그냥 가르치면 됩니다. 나라에서 그것도 통제하지 않죠. 또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이냐. 예,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회사가 아주 그 롱런하는 저희 회사에 14년 차 직원이 있는데 예, 그 친구는 정말 제일 많이 길게 배운 친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회사야말로 정말 최고의 교육기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는 이제 돈을 그 받으면서 직원들은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늘 말하는데 좋겠다. 돈도 받고 막 공부도 하고 성장도 하고 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돈을 주면서 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에게 적합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들로 예, 커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도 정말로 필요하고 회사와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저희 회사 교육 체계인데요. 이거 이제 처음 만들 때는 저도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하는 HR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소하고 함께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이나 경력이나 모두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OT 패키지 주고 핵심 가치, 그 다음에 또 물류 가서 해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테스트를 합니다. 저희가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시험을 치러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팀원에 대한 교육, 팀장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있고 저희 회사가 이제 다 같이 하는 것은 교육 듣고 와서 전파 교육하는 거, 제품에 대한 스터디, 아까 얘기한 북샘이나 수다가 있고 독서 토론도 하고 있고 최고로는 저희가 이제 그 팀장 이하 차세대 리더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해외 견학 프로그램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MBA를 구성해서 MBA 프로그램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 걸려있는 건데요. 예,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이야기하면 가중치가 높고 말단 직원이 이야기하면 가중치가 낮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귀중하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발언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회사에 말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수평적인 문화를 위해서 사실은 모든 직원을 다그 영어 이름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부를 때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제 이름은 영어 이름이 리디아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리디아라고 부릅니다. 저희 이제 제가 이제 리디아라고 부르는데 어떤 택배가 오면 못 찾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영어 이름으로 항상 부르니까 한국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거 누구 택배지? 뭐 이런 얘기 좀 종종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정말 일을 하면 제가 이제 막 그냥 내려주는 것보다 직원들이 직접 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공부도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학습 조직화 사업이라는 정부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사내에서 계속적으로 했고 또 결과적으로는 전국 경진대회에 나가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금상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공부를 하면서는 스스로 일단 해보는 그런 주도적인 문화가 많이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또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전 직원이 모여서 조회를 하는데요. 조회할 때 다양한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발굴을 잘 해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맡은 시간에 어떻게 됐든 전 직원에게 뭔가 임팩트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채용할 때는 처음에는 제가 보고 뽑았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을 그럼 어떻게 뽑나라고 했을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면접 볼때 같이 일할 팀에서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뒤에는 제가 3개월 동안 책을 읽고, 물류를 하고,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3개월 하면은 이제 자기가 그 직무 미션 발표를 하고, 직원들이, 채용해야 된다, 채용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것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투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의 투표를 받은 이후에 저희가 그 통계를 가지고, 입사를 확정할지 아니면, 거기서 그만둘지. 또 본인도 생각했을 때, 내가 3개월 해보니까 이 회사랑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책을 너무 많이 읽히고, 너무, 액티비티가 많다. 난 이런 회사 다니기 싫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입사할 때 이런 과정들, 아까 이제 이렇게 직무 미션 발표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은 굉장히 소속감이 생기고 3개월의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얻어진 자리가 아니라 저희가 정직원 축하하는 투표를 마치고 나면 정직원 축하하는 그런 세리머니도 하는데 굉장히 소속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할 때는 정말 이 친구를 정말 우리 팀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고민하기 때문에 또 책임감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본 것처럼 자기가 이제 3개월 준비할 때 물류팀에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투표에서 탈락하면 안 되니까 3개월 동안 어쨌든 그 점수를 많이 받아서 투표에 찬성을 많이 받기 위해서 팀원들이 그 발표할 때 엄청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발표를 끝나면 모두 다 홀가분하게 잠을 잘수 있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해마다 저희가 뭐그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뭐 여러 군데 해외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팀장들도 또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계속적으로 또 다녀오고 했었습니다. 예, 저는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모든 직원이 경영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3년 전 연말에 제가 앞으로 도전을 해서 저는 사장이 되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산을 맡고 있는 친구였는데, 1년 동안 회사에서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재작년 말에 독립을 했고요. 이제 작년 한해 동안 저희와 이제 저희 회사에 납품도 하고 하면서 좋은 거래 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친구를 모토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내에서 저도 나가서 사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리디아가 고객이 되어주세요. 이 친구는 뭐 저희만 고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고객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경영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제가 이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에 가지고 있는 목표 지향, 성장, 화합하는 인재상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객 행복, 열정, 탁월, 팀워크 이런 핵심 가치에 맞는, 이런 조직 문화에 맞는 사람이 최고의 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채용부터 교육까지 직원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책임감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것들에 이렇게 참여,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이런 주도성을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잠시 후에요,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시간이 모자라 제게 듣고 있으면 어쩌든 듣고 있으면 잠잠하면 매출 목표 혹시나 실패할까 무서워 디자인부 SMR팀 제품 행복 물류라면 두렵지 않아요. 우린 할 수 있어 제가 저희 팀 송골매 팀의 준비 과정을 봤는데 보헤미안 랩소디를 뒤는 역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골매 파이팅! 회사 다니는 거 어떤 거 같아요? 아빠 좋은 회사 다니는 거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마라톤이 진짜 힘든데 이번 송년회 준비가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송년회 준비 어떠셨어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색다른 승려대가 우리를 기다리기를 내년에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방입니다. 사무실부터 얘기하면 쑥스러우니까 집에 혼자 태양기인가. 이번 풍년회가 솔직히 말해서 마음속으로 깊숙이 순수하게 좋아하는 줄만한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이제 이것저것 하자고 하면은 저희 팀원들이 또 적극 참여해주고 따라주고 준비물도 잘 챙겨오고 이러니까 좀 그나마 좀 제일 깊게 작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었지만 내년에는 동영상이 없는 송년회를 불러봅니다. 파이팅입니다. 윤성아, 네가 보는 엄마 회사는 어때? 그냥 엄마가 뭐 예전 뭐 직장도 많이 다녔었잖아. 뭐 직장도 다녀봤고 뭐 힘든 일도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그때는 되게 뭔가 집에 돌아오면은 뭔가 많이 힘들어 보이고 지치는 게 많이 보이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직장도 바뀌고 이제 회사도 다니고 회사 동료분들과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다 이런 얘기 나누면서 난 되게 엄마가 그 회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덜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가끔 연말 뭐 보너스 나올 때는 뭐 나도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 거니까 뭐 나야 뭐 좋지. 엄마가 이렇게 회사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러고 뭐 그래도 직장 동료분들께서 엄마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께서도 뭐 나에 대해서 되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난 되게 너무 고맙다 생각하고 그리고 뭐 난 그래도 계속 엄마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 회사를 계속 쭉 다니고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 이야기라 또 듣는 내내 좀 불편하진 않으셨을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네, 여기에서 제 강의는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에서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여기에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옆에서 한 시간 정도 같이 경청하면서 들었는데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조직문화랑 기업문화 개선에 관련해서 하는 것만큼 참 좋은 문화, 기업문화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이제 기업들 중에서 중소기업들 중에서 팀장 워크숍 뭐 이렇게 이제 직급별로 워크숍 가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면접을 볼 때 뭐 인사 담당자나 인사 담당관이 아니라 직접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무 담당자가 그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면접을 진행하고 그 실무 담당자가 직접 앞으로 이제 같이 업무를 보게 될 같은 사원을 뽑는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 예스매칭 기업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청년 기업들, 작은 기업들에서도 충분히 갖출 만한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다양한 생각을 좀 갖게 하는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기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부 순서로는 이제 대구 지역의 이제 스타트업들
두 군데를 모셨어요. 저희 예스매칭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작년에 참여하는 기업과 올해 참여하는 기업의 우수 사례를 좀 공유를 하고 이 우수 사례를 듣고 나서 이 기업은 어떤 식으로 또 운영하고 있는지를 서로 함께 공유하고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이제 21년도 올해 이제 신규 사업장인 팜스맨다운의 김문찬 대표님을 모시고 우수 사례 공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소개해 주셨는 이제 저는 이제 팜스맨다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문찬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사실 이렇게 좋은 기업 만들기라는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저기 대구의 청년 사업장들 중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유능하신 분들도 사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왜냐면은 그런 청년 사업장 대표님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물어보고 배우고 그렇게 저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생겨서 또 되게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대충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팜스맨다운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팜스맨다운은 조금 전에 보셨는 것처럼 이제 도시농업을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밑에는 팜다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요즘에 사실 뭐 모든 걸 다 줄이잖아요, 그죠? 청년들은 네 저희는 모든 걸 다 줄이기 때문에 팜스맨다운 자체도 원래 한번 줄였었어요. 팜스맨다육농원을 한번 줄여서 팜스맨다원이라는 걸로 만들었고 여기서 한번 더 줄여서 팜다원이라고 요즘은 이제 상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영농 경력 저기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건 5년이지만 지금은 한 6년 차 이제 접어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육식물이라는 이제 원예작물, 화훼작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많은 도시에서 도시농업을 연계해서 많은 가치를 전달하려고 이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시에는 이제 많은 청년 사업장분들도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 것처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구광역시 도시농업위원이라든지 대구 수성구에서 이제 행복청년위원, 네, 수성구의 청년행복위원을 운영, 그런 곳에서 저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또,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탄소중립에도 가치관을 연계시켜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팜스맨이라는 채널을 이제 브랜드가 되어서 팜스맨다원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었고, 팜스맨 채널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구독자 수가 조금 네 아직까지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의 이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한 6년 차 정도 접어들면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한 3년 정도는 없이 뭐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1인 기업으로 이제 했었어요. 이제 1인 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제 혼자 하기가 좀 벅차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짧은 시간으로 이제 함께 하는 친구들을 이제 같이 가려고 했는데 짧은 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받는 청년들은 사실 수익적인 구조가 많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는 찰나에 이제 예스매칭이라는 사업을 알게 되었고 아, 이 정도라면 이런 사업을 제가 받는다면은 우리 회사도 또는 저도 이 예스매칭 사업이 끝났을 때는 자립성을 가질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스매칭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그러시겠지만 네,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이거를 그냥 계속 리셋은 안 하는 거지만 여러 수상이나 활동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도 생겼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전에 저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메인에도 꽤 여러 차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라는 사람을 알리게 되었고 팜스맨이라는 사람을 알리게 되다 보니까 많은 청년 사업장들이 대구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신다고 엄청 바쁘시잖아요. 네, 저 또한 그랬어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정체성을 잃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혼자 다닐 때는 수익적인 구조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직원이라는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친구들이 생겨난다는 거는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함께 성장을 하면서 이제 조금 영역을 더 키운다라는 저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영역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누자라는 게 지금의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팜스맨다운, 네, 다시 줄여서 팜다운이라는 곳은 이제 수성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공간에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제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성구 법물동에 진박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산림욕장과 이제 숲에 이제 위치 숲과 관련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도시농업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간에서는 저희는 주로 체험이나 여러 교육 또는 이제 식물이나 이제 숲으로 가치 전달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기획을 해서 실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 청년 사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팜다원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봐 주시면은 뭐 여러 후기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주로 적극적인 공격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공간이 이제 이번에 예스매칭 친구들과 저희가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여러 조성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했는지 한 달여 만에 또 네이버 메인에 올라가 주더라고요. 저기 보면은 제일 우측편 하단에 보면은 이제 어떠한 오두막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저게 이제 어떠한 분이 블로그에 써주셨는데 네이버 메인에 오늘 뭐 하지라는 곳에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점점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걸로 잘 가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팜스맨이라는 채널. 네, 유튜브 채널인데요. 구독자 수가 지금은 한 3만 5천 명 정도 되게 미흡한 수치이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원예 콘텐츠적으로는 저도 이제 그래도 정보 전달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육식물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저의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1,000명, 2,000명 또 많은 조회수는 44만 명인가 47만 명인가 그런 조회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대구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에서도 팜스맨이라는 사람과 회사를 찾아주는 곳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런 SNS 활용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팜스맨 다원, 네, 팜다원은 이런 구조로 지금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스매칭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구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키워내 나가자 라는 저의 목표였어요. 2021년 목표였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농업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원예 작물을 생산하고 이 작물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일단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예 작물을 생산을 해서 이제 판매하고 납품도 판매가 될 수 있겠죠. 네, B2B나 B2C나 B2G나 모든 걸 좀 연계해서 어떤 우선순위 저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대로 잘 가고 있는 네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체험 및 교육. 예, 교육이라고 하면은 보통 B2G를 연계해서 하고 있고, 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아까 그 공간에서 B2C 형식으로 이제 보통 아이들 대상이 지금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 도시 농업에서 무슨 콘텐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콘텐츠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농업적인 콘텐츠적으로 유튜브 채널과 연계해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결국에는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수익이 나고는 있으니까 이제 뭐 여러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도 있어요. 그래서 뭐 광고 수익은 좀 미흡할 수 있지만 뭐 캐논에서 뭐 12회, 12회 뭐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도 저희가 그런 곳에도 참가를 했었고 뭐 또는 다음 달에 또 뭐 코엑스에서 팜스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선인장 페스티벌에 뭐 MC로 봐달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콘텐츠적인 부분으로 해서 나오는 수익인 거죠. 네, 도시농업적인 부분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연계할 수 있다라는 저는 농업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는 친구들도 이런 분야로 해서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위치적으로 잘 포지션을 잡아서 가지만 모든 게 조금 더 멀티플레이어적인 그런 역할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모든 좋은 경험들을 많이 제공하고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구조로 이제 예스매칭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과도 함께 하고 있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각자의 포지션적인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21년도에는 일단 예스매칭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좀 더 예스매칭과 관련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담았어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6개월 정도를 했죠. 예스매칭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잘 수행해 나가고 있어요. 각자의 역량에 있어서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처음에는 저도 조금 정말 이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시기 자체가 이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농업에 대한 가치를 먼저 전달을 하면서 이 시기만큼은 우리가 일단 함께하는 8개월 동안은 여러분 두 분이 제가 두 분과 함께 SM층을 지금 했었으니까 이 두 분이 한 군 같은 시간이 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잘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믿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저희가 만나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했을 때는 좀 어떠한 포지션을 되게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사실. 네, 이렇게 해서 좀 어색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모든 걸 처음부터 이제 하나부터 이제 모두가 다 그러시겠지만 하나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농업에 대한 가치를 전달한다는 게 사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제공할 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청년들이 농업이냐, 어떠한 농장에 가서 일을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농업은 자연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식물을 키워내는 거고. 근데 사실 1차 산업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콘텐츠적인 부분을 저희가 기획을 할 때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게 자연에서 뛰어놀기, 자연에서 먹기, 자연에서 낮잠 자기, 자연에서 촬영하기, 자연에서 뭐 비눗방울 놀이하기, 모든 게 저는 다 자연에서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연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의견을 내더라도 좀 많은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일단은 먼저 전달을 해야 되니까 식물들을 심고 물 주고 하는 것도 시작을 했었고요. 네, 이렇게 작물들을 물을 줄 때도 사실 물 주는 방법이 꽃에도 그냥 물을 주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물을 줘보면은 물을 주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영상 편집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친구를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면접을 통해서 이제 그런 영상 편집을 할 줄은 아직 몰랐었어요. 서툴었는데 사실 저 때만 해도 저도 팜스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편집을 하는 시간과 처음 하는 친구가 했을 때 한 3.5배 정도 시간이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이 3.5배의 시간을 영상을 제작할 수 없는 친구를 제가 함께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맡겼다는 거는 사실 이 S매칭이 아니었으면은 저 친구에게 맡기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현실적으로는 들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처음에 약속을 했고 한 건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분들이 원하는 분야를 면접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저는 면접을 볼 때 사실 한 사람당 15분에서 25분씩 면접을 봤어요.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걸 원하는지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함께 일하면서도 그 부분을 계속 캐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이나 콘텐츠 쪽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메이크 어스 네팅고 그 회사를 잠시 인턴으로 다니다가 이제 왔는데 거기서는 많은 일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카드뉴스 하나 3개월을 하면서 카드뉴스 하나 정도 만들었는 게 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프리미어 프로로 해서 편집을 하는 것부터 하자. 사실 여기도 저희 청년 사업장들 중에서는 콘텐츠 영상 편집에 대한 잘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영상을 만들 때 보면은 저도 그런 전문 분야는 농업이지만 영상을 만들고 저도 여러 공모 사업을 나가다 보면은 영상 편집은 그냥 서브인 거고 기획이 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해야지만 그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했는 거 똑같이 만들어 보라라는 이제 여러 시간들을 시간이 났을 때마다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영상 편집 같은 거에 있어서 또는 콘텐츠 기획에 있어서 뒤에도 내용이 나오겠지만 되게 잘 해주고 있는 역량을 네, 성장을 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거는 청년센터에서 하는 딴길, 네, 딴길 원 이제 상반기 때 했었는 건데요. 이 친구들도 이제 그 이런 분들한테 인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실 저도 지금 아직까지 이런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여러 강연이나 이런 사례 발표를 하러 갔을 때는 목소리가 떨릴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 좀 그런 떨림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도 안 해봐 보면은 사실 이걸 하다 보면 느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을 때는 하기가 싫어요. 그죠? 이 친구들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냥 웃으면서 대표님 이거 가혹행위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근데 나는 그래도 웃으면서 그래도 하자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저도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할 때 처음에는 못했다.
하다 보니까 늘더라. 이 자체가 경험이다 생각을 하고 인사 정도인데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생겨나는 그런 교육에 있어서 본인들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이제 어떠한 진행을 할 때 저거 전달하고 오세요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같이 저 이번에 예스매칭을 들어왔는 친구들이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조금씩 조금씩 깨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것도 이제 다른 농업인 충북 진천에 가서 이제 농업인들 대상으로 12회차 교육이 있었어요. 네, 여러 교육들인데 뭐 제가 이제 했는 그런 교육인데 이때도 제가 그냥 가서 사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분을 데리고 가서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두 분을 데리고 와서 교육생이 저기 지금 딱 봐도 10여 명도 안 돼요. 10명? 제 기억으로 12명이거든요. 그 12명인데 저런 데 와서 같이 이제 하자. 사실 혼자서도 했는 일이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분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혹여라도 계속 함께 성장을 해나간다면 이분들이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또는 제가 아니더라도 이 시기를 통해서 이분들도 본인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도 저희는 제공을 했었고요. 또 이제 팜다운이라는 그 공간을 저희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나름 이제 농업적인 공간이지만 농장이야? 카페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저희가 추구했는 거였거든요. 이 농장에 오면은 카페처럼도 느낄 수 있고 누구나 다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 근데 시스템적인 거는 모든 게 다 농장이거든요. 오셨는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공간을 꾸미고 할 때도 같이 기획을 하고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도 두 분에게 있어서 경험이 될 거다. 사진을 찍어보고 이거를 만들어보고 제가 했는 걸 이렇게 만들 거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작물들 이제 납품 또는 판매 비대면 키트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 주문들이 들어오고 있고 우측편에도 이제 농장에서 이제 식물들을 심어내고 납품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자라고 하면은 못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가치를 어떻게 전달을 해서 이게 왜 이만큼이 납품이 되는지부터 저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뭐 여러 위원 활동이나 하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받아왔고 제안으로만 되지 않는다.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 회사는 비대면에 있어서는 왜 비대면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대면은 이런 거다. 그리고 단순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활동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전달을 드리고 우측편에도 다음 주에 있는 이제 도시농업 박람회에 있어서 저희가 7천 개를 납품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납품은 절대 하지 않아요. 납품을 하더라도 어떠한 가치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 사업장에 있어서 테이크아웃 컵, 요즘 일회용 컵 사용이 많아졌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리컵이나 도자기컵은 쓰는데 더 없어졌고 물론 저희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컵들을 수거를 해가지고 7천 개 납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데에 있어서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있다라는 가치를 전달하면은 힘들어도 이 친구들도 같이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가치 전달을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팜다원에서도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게 단순 심기가 아니라 그 대상자에 있어서 활동을 해서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되게 제가 컨설팅 받고 싶었는 분이 계셨어요. 좀 되게 유능한 전국에서 그런 이런 농촌 교육 농장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되게 유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되게 유능하신 분인데 이분한테 꼭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컨설팅을 받게 됐어요. 컨설팅을 받게 돼서는 컨설턴트가 사실 처음에 좀 의아해했어요. 제가 우리가 이 친구랑 같이 컨설팅을 받고 싶다. 왜 그러세요? 직원 아니에요. 대표님 혼자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제 혼자서는 어차피 못 이끌어가고 제가 받고 싶었던 컨설팅이지만 이 친구도 같이 경험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함께 다 모아가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 저도 될 것 같고 이 친구도 될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정말 같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 사업 제안을 놓고 할 때 저 친구가 어떤 사업 계획서를 쓰더라도 그때 같이 들었는 게 있으니까 유능하신 분한테 그거를 제가 생각하는 걸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했어요. 사실 이 컨설팅이 하루에 4시간, 6시간을 했었는데 그 시간도 저는 함께 했었는 거죠. 제가 듣고 요약해서 30분, 1시간 만에 회의를 통해서 다 했어도 되는 일이었지만 저는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때 이게 적중했어요. 왜 어떤 게 있었냐면 농업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주는 컨설팅 역할을 했었어요. 컨설팅 일을 했었을 때 저 혼자서는 되게 바빴어요. 저 혼자서 하기는 무리였어요.
아까 상반기 때에서는 10여 명 컴퓨터 앞에서 하는 교육은 혼자 할 수 있었지만 이 컨설팅 교육은 저 혼자서 하기 무리였는데 같이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저 함께 했는 저 친구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어떻게 이 농업인들한테 컨설팅으로 다가가야 되는지를 타케치를 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 경험 자체를 잘했고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는 친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지역 활동을 하더라도 사실 대구에도 여러 박람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청년사업장들도 뭐 여러 박람회에 대한 나오라는 요청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는 일단은 좀 이렇게 안 나가고 싶었는 박람회가 있었는데 계속 제안을 주셔서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나가는 것도 결심을 했는 게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 아니었어요. 안 나가도 그만이었어요. 제 일단은 저도 우리가 회사가 돌아가는 게 먼저니까. 근데 나가는 이유가 나가면서 이 친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용한 박람회라는 걸 알았지만 그 박람회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딱 박람회가 끝나는 순간에 대표님 성과는 많이 없었는데 자기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조용한 박람회일수록 저도 알고 있었어요. 조용한 박람회일수록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서 홍보 팜플렛을 많이 돌리잖아요. 이 친구가 그런 것을 많이 봤더라고요. 많이 보고 집에 갈 때는 막 티슈나 막 이런 거 이만큼 들고 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제공을 했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예스 매칭으로 이제 하는 친구들과 여러 경험을 하면서 되게 군말 없이 저를 좀 힘들 수도 있는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함께 잘 해주면서 함께 밝게 잘 저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스타트업이잖아요. 스타트업이 이제 10년 미만으로 된 저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저희도 이제 도시농업으로 해서 어떠한 지역에 있어서 많은 가치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인데 제가 이 친구한테 배웠어요. 저도 그 가치관을 이 친구를 통해서 정리를 했어요.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왜 이 친구들이 들어왔냐라고 했을 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정말 전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맡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전문가를 와서 역량을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돼버리면은 시스템 자체가 저는 휩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아직까지 저희 역량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친구들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을 해서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이 친구들과 또 추가적인 추후의 이야기를 나눠야 될 때 이제 이 친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2021년 제가 생각했었던 그 조직도에 대한 부분을 영역을 잘 넓혀가는 2021년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청년사업장에 계신 분들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보다 더 좋은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러면은 제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뭐 어떠한 경로로 말씀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우수 사례 사업장도 공유를 하고 오늘 그 간담회 및 교육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핑클래스의 김수진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키스 주문하세요. 하면 되나요? 제 목소리 잘 나오나요? 제 목소리 잘 나오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강사 매칭 서비스 키핑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제 얼굴이 굉장히 못나게 못생겨 보일 텐데 그거 끊겨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앞서 보신 것처럼 광고 영상 잠깐 보셨는데 키트 맛집으로 키핑클래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전화번호나 저기 인스타그램 팔로우 지금 한 10분 정도, 30분인가 보고 계실 텐데 30분 오늘 팔로우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B2B로 뭐 캘리그라피나 뭐 네온사인, 무드 등 뭐 영상 편집 아니면 포토샵 수업 이런 IT 수업이나 핸드메이드 수업을 원하는 회사랑 그리고 그 강사랑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고 키트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표님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직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네, 취미 프로그램이나 교육 원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처음에 저한테 이제 우수 사례라면서 좀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조건 그냥 네네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지금 키핑 클래스는 작년부터 받고 있는데 굉장히 받은 청년들 덕분에 매출도 많이 오르고 네.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수 사례가 아니라 수혜 사례가 아닌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수혜 사례 하려고 한 1시간 정도 PPT 준비 생각했거든요. 근데 수혜 사례가 아니라 저희에게 이제 제안 주신 게 좋은 기업 문화 만들기를 제안 주셨더라고요.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키핑 클래스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연락 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잘 못 자겠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좋은 기업인가?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큰 복지 시스템이 있지는 않지만은 좀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자유롭게 직원들하고 뭐 대화도 하고 이제 그 직원들이 저를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어제도 저희 청년한테 혼났거든요. 네, 오늘도 혼났어요. 오늘도 여기 이렇게 묻히고 왔다고 혼났는데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고 있는 게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대표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궁금해요. 네. 앞에서 이제 제가 김문찬 대표님하고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참 고민이 되는 것 같거든요. 좋은 직원을 계속 우리와 함께 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바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답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게 참 저도 계속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대표님들이나 청년분들은 좋은 기업은 이렇게 했으면은 좋은 기업이다라는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5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회사에 근처에 이제 큰 경기장에 전광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회사 로고를 넣는 일을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홍보팀에 있었어가지고 저희 회사는 지역민들이 생각했을 때 회사 하면 파란색이라는 색깔의 컬러가 굉장히 분명한 회사였는데 광고판은 결론적으로 분홍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원 제일 막내였었는데 저희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분홍색 말고 무조건 파란색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우겼는데 결국 분홍색으로 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진짜 우리 대표님처럼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막내의 얘기도 좀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도 저희는 의견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네,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편하게 해주고 있어서 이번 편하게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활동했던 저희 기업이 온라인으로까지 좀 더 확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퇴근 후의 자유로움입니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단어 때문에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대표님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추석 연휴였잖아요. 연휴 때 제가 연휴 길어서 좋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우리 청년 둘이거든요. 청년들이 자기들의 쉬는 날은 굉장히 작고 소중하다고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저걸 보고 그래 하면서 굉장히 길다고 얘기했던 내가 너무 미안하다면서 말을 했었거든요. 아이들 자꾸 이제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퇴근 후에 시간들이 굉장히 작고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저희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 저희 상사가 무조건 1분도 단 1분도 일하는 모습을 못 보셨어요. 무조건 당장 그만두고 일 그만두고 당장 퇴근하라고 막 화를 내실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다 보니까 저도 지금 계속 이제 퇴근 후에는 연락도 하지 않고 퇴근 후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웬만하면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상사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퇴근 후에 자유로움이 있어야지 네가 진짜 일을 할 때 제대로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있어서 칼퇴를 합니다, 저희는. 네. 제가 없을 땐 더 일찍 퇴근하기도 하더라고, 애들이. 네. 네.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것도 참 어렵고, 네. 좋은 직원을 만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회사가 이제 야근을 막 많이 할 만큼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아요. 좋은 기업 만드는 것도 계속 고민이고 좋은 직원들이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의 이제 역량을 가진 직원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또 매일매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안 주셔가지고 조금 더 저도 많이 되돌아보고 키핑 클래스도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키핑 클래스 같은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저희 청년들이 불안정하다, 월급을 못 받을 수 있다, 뭐 성장이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긍정적인 건 어떤 거냐? 빨리 배울 수가 있다,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제가 이 청년 예스 매칭 이 대표가 되기 전에 이 매칭 프로그램을 알았다면 앞에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신청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은 안에 있는 기업들이 다 제가 한 번씩은 접해보고 싶고 그 기업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해서 광고를 하는지 어떻게 해서 마케팅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되었는지 하나하나가 진짜 참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은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저도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5만 가지 일하는 곳.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면은 1부터 10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실제로는 사실 1부터 10까지 많이 해야 되는 곳이에요. 네. 하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서 5만 가지 일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 또 신청을 하겠지만, 이 영상이 이제 녹화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플러스 점수를 받아서 좋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오늘, 이 강의? 이거 교육? 뭐라 해야 되죠?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키핑 클래스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저희가 10월 14일 돼서 딱 그날이 비거든요. 그날 비니까 벌써부터 청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는데 어떡하죠? 하는 거예요. 어떡하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은 그날 좀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요새 바빠서 계속 못 갔었는데 한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을 했더니 좀 다른 회사하고도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성별이나 뭐 연령이나 구분하지 않고
혹시 저희와 함께 이제 작은 회사끼리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뭐 포항에 가서 조개구이도 먹을 수 있고요. 네, 워크숍을 함께 하길 원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신다면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서로 같이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키핑클래스 김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기업의 대표님을 모시고 작년과 올해 이제 우수 사례를 공유를 했고요. 김수진 대표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좀 색다르게 틀에 박힌 워크숍이 아니라 좀 재밌게 진행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보니까 요즘에 이제 대세인 캠핑을 조금 모토로 삼아서 모티브로 삼아서 워크숍을 캠핑으로 가가지고 직접 텐트도 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캠프파이어도 즐기면서 그런 식으로 워크숍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 문화 같은 거는 어디든지 이제 가볍게 차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스매칭 기업 안에서도 다른 이제 기업들에서도 앞서 말했듯이 이제 키핑 클래스랑 다른 기업이 이제 함께 이제 합동해서 이제 합동 워크숍도 즐길 겸 뭐 캠핑을 떠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접목해 보셔도 신선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수 사례 전년도와 올해 이제 우수 사례 사업장 공유를 들었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리디아 RNC의 이제 임미숙 대표님을 모시고 특별 강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업장 간담회와 교육을 모두 마칠 것 같은데 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녹화본으로 다시 이제 편집을 하여서 저희 보라그레 TV에 다시 재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청년 사업장 교육과 간담회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의 인사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